했을 때는 강사님은 오른손을 쓰는 게 아니라 왼손을 활용해라. 그러면 상대는 오른쪽 하다. 자, 동그랗게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한국의 운동은 거의 오른쪽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해되죠? 네. 그리고 강사는 앞을 보기 때문에 왼쪽 손을 사용해라. 다리도. 그런데 계속 다이어트에서나 무슨 방송대에서는 다 엉덩이를 보이잖아. 이해되죠? 네. 요가도 그랬어요. 제가 요가 먼저 시작했는데 제가 그래서 아 이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요가도 계속 엉덩이만 보이고 뒷구대기만 보인다. 앞에 보여서 왼쪽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습관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앞에 봤을 때 내가 그냥 애용했을 때 계속 엉덩이만 보이잖아. 알죠? 왼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앞에서만 하더라. 이건 아니더라. 우리가 얼굴을 봐야 정이 들어요. 표정도 알 수 있습니다. 거울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니까 아름다워 보여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습을 시킨 거고요. 자 이제 노래와 체중 운동 프로그램 지도 방법. 노래와 운동 시작. 음악은 즐거움의 원천이며 마음과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을 갖고 있다. 노래는 분위기 조성, 긴장 해소에 좋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참여 의식을 높여준다. 레크레이션 진행에 있어서 노래는 거의 예외 없이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데 이것은 시작. 지도자가 좋아하는 노래보다는 대상의 수준과 기호에 맞는 노래를 선택한다. 천재의 주제와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선택하고 이를 완전히 이긴다. 모두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하여 다같이 부를 수 있도록 한다. 특수한 모임의 성격이 아니면 여러 종류의 노래를 골고루 선택한다. 목적은 노래가 네, 이해됐죠? 네. 아까 우리 이제 권영욱 강사님께서 스트레칭을 시켰을 때 참 저 노래는 오전에 맞구나. 또 오후에 맞는 스트레칭이 달라요. 경쾌하고 좀 빠르고 하는 노래를 스트레칭하고 그런 분위기를 타셔야 돼. 오전, 오후, 시간대별로. 그래서 비 오는 날 또 해 바짝 뜬 날마다 이 스트레칭 노래도 다르고요. 우리가 이선희의 인연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 노래 가도 스트레칭하면 또 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만들 줄 알고 그냥 스트레칭은 최대한 노래에 맞춰서 늘려.